나옵니다. 정부에 드세요. 퇴근길을 발목 잡은 건 바로 장어.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맛있다. 장어를 해가지고 곁들여서 요래 먹으면 끝내줍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아주 맛있다. 한 점만 먹어도 바로 체력이 충전되는 느낌이라네요. 그 양념이 굉장히 잘 스며들었고 일단 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 장어가 너무 부드럽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 장어는 뭐 아무래도 조금 찬바람에서 먹으니까 기운이 좀 활력소가 안 생기겠나.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뭐 다른 거 잘 안 먹어요. 여기도 못 마. 너도 나도 엄지척 들게 하는 기막힌 장어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오로지 국내산 고창 장어만을 고집한다는 이광식 사장. 첩을 하는 과정입니다. 장어를 갖다가 한번 굽어가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쪼깃쪼깃해지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초벌할 때도 비결이 있다네요. 이 섬세한 칼집이 필수. 칼집은 양념이 잘 스며들 뿐 아니라 모양도 지켜준답니다. 이렇게 초벌 구이를 한 후 바로 숙성한 다음 다시 양념을 발라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그런데 투명한 이건 사장님 방금 뭘 바르신 건가요? 성구이를 굽기 위해서 기름에 소금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바르는 겁니다. 소금도 골고루 발리 익히고 그리고 막이 생겨가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집 장어 소금구이는 다른 가게와 특히 차별화된 맛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니 양념을 몇 번이나 바르는 거예요? 까먹고 또 바르는 건 아닐 테고 몇 번씩 반복해서 양념을 덧칠하는 갑부. 다섯 번 정도 발라야 됩니다. 골고루 퍼지게 하기로 하고도 그 다음에 그 다섯 번도 바르면서 굽어야만 제맛이 납니다. 갑부가 정성에 정성을 들여 완성한 장어구이.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매콤한 양념 장어구이도 인기 메뉴랍니다. 퇴근길 한 잔 생각날 때면 칠성시장 장어골목 그냥 못 지나칠 것 같네요. 입맛 떨어진 젊은이들에게는 체력 보강. 기력이 없어진 어르신들은 원기 회복에 그만이겠네요. 맛있으시죠? 지금 소금을 저희 먹고 있는데 맛이 너무 부담스럽게 짭지도 않고 여기 참기름을 좀 발라주는 거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뭐 누구나 다 남녀노소 먹기가 되게 편합니다. 맛이 좀 좋습니다. 네.